지금 로펌의 인턴으로 첫 출근하는 8명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달간 변호사의 업무를 배우며 10개의 과제로 평가받습니다. 청구를 전부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과제는 살인사건과 관련된 과제입니다. 증거를 쓸 수 있겠다. 한 달간의 치열한 인턴 생활이 끝나면 단 두 명만이 꿈의 로펌, 그곳의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과제 결과도 나와 있어요. 올라왔어요? 어디? 어디? 아, 무섭다. 이들 중 과연 누가 그 주인공이 될까요?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굿피플 응원단. 여러분들은 매 과제마다 1, 2위가 누구인지 로펌의 선택을 추리해야 합니다. 총 10번의 과제 중 7번만 1, 2위를 마치면 신입정원은 2명에서 3명으로 한 명 더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법정에서 결론 난 거면은 사실 굉장히 부적절해요. 과연 응원단의 안목이 또 한 명의 인턴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 다 변호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굿피플 응원단 여러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우리 응원단 역할이 막중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담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입 정원이 한 명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부담된다. 열 문제 중에 일곱 문제는 맞힐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왕이면 두 분보다는 세 분이 좀 이렇게 취직을 할 수 있게끔, 뭐 저랑 같은 생각 아니면은 따로 얘기하고요. 사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이제 워낙 뭐 쟁쟁한 분들이라. 예. 여기 제 옆에 이제 아영 씨 있지만, 예, 학력이랑 뭐 천재 천재 추리하고 그러는 거는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인턴을 여러 군데를 했었어요. 예, 예. 은행에서도 조금 했었고, 마케팅 컴퍼니에서도 조금 했었고, 외교부에서도 조금 했었어요. 야. 은행은 어디서? 그 로얄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라고 RBX. RBX라는 은행이 RBS라고 로얄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라고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네. 그래서 세계 4대 은행. 야. 왕립. 거기 누가 저축을 해요? 국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 모르니까. 아, 거기서 인턴을 했었어요. 경험하시고. 한 분은 그 유명한 현빈 씨를 그냥 한 바퀴 버리신 분이잖아요. 네, 부족한 게 1도 없는 남자를 찾던 여자입니다. 이야. 배우 그런 입장보다는 전문가 선생님으로 모셨어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대학교 진화심리학 석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정말 죄송한데 진화심리학에선 뭘... 진화론 이런... 네, 맞아요. 오, 좀 아시네요. 진화... 심리학 진화한다는 뜻이에요?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 특질을 가지신 건 이런 특질을 가지셨던 훌륭한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있었던 거죠. 예. 생존하고 번식하고 이, 예, 응축된 결과입니다. 나도 다 과거하고도 다 연결돼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가장 좋은 시기에 딱 광우동이라는 천하장사가, 그러니까요, 이 시기에 태어난 거죠. 진화는 어떻게 보면 과학인 거죠. 그렇죠. 과학적으로 응축된 존재세요. 많이 응축됐네, 그죠? 양이 상당하다.